안녕하세요. 엑소TV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웬일인가요? 정말로 일본이 최악의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정말로 최악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일본의 이즈제도에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 라인이 움직일 때 제가 그 마리아나의 법칙을 항상 말씀을 드렸죠. 물론 마리아나 법칙은 제가 만든 법칙이긴 하지만 뭐 학교에서 아직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마리아나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이오지마, 뭐 보닌 아일랜드, 이제 오가사와라든지 이즈제도를 치고 올라오면서 최근에도 지금 오가사와라의 치치지마하고 그다음에 그 하치조지마를 쳤죠. 그러고 나서 지금 보시면은 이 이즈제도에 이 니이지마와 코우츠시마 이 이즈제도를 지금 또 쳤습니다. 지금 근데 이게 연속해서 지금 치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5월 10일 00시 15분경에 지금 한번 치지 않습니다. 그 이즈제도의 니이지마와 코우츠시마 두 군데서 쳤는데요. 그러고 나서 15분입니다. 근데 지금 3분 뒤에 또 지진이 났습니다. 18분이죠? 3분 뒤죠? 그리고서 또 4분 뒤에 또 났어요. 세 번째 지진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지진이 3분 뒤에 또 났고요. 다섯 번째 지진이 또 났습니다. 이렇게 지금 곳곳아사히 지금 전원의 깊이도 굉장히 야틀전처럼 계속 얕죠? 여기 때 이즈오시마에서도 계속 지진이 나는 상황에서 지금 저희가 이 슈퍼 난카이 대진 사가미 트러프와 이 도카이 도난카이 난카이의 상호 연관된 이 슈퍼 난카이 대지진을 걱정을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이즈제도에서 또 역시 아그이 마리아나 법칙에 의해서 계속해서 마리아나 제도에서부터 지금 5월 초부터 정확하게 하면 4월 말부터 시작이 돼서 치고 올라오다가 결국에는 이즈제도에서 지금 또한번 지금 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요. 자, 00시 15분에 이즈제도에서 지금 니이지마와 코우츠시마에서 한번 쳤죠. 15분. 두 번째가 3분 뒤에 18분. 세 번째 지진이 4분 뒤에 22분. 네 번째 지진이 3분 뒤에 27분. 다섯 번째 지진이 또난 겁니다. 이렇게 지금 몇 분에서 몇십 분 차이로 해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지금 다섯 번이 났어요.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일본은 정말 제가 지금 이 지진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는 이유가 왜 있냐면은 또 이런 게 있어요. 과거의 데이터들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은 얼마 전에 비단 그 3월 4일부터 저녁부터 시작된 그 뉴질랜드의 강진들 치고 치고 계속 이렇게 군발로 치다 갑자기 커졌죠.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이상하다 이거 커질 것 같다. 그러고 나서 3월 5일날 그 5월 새벽에 7.4, 7.5에서 3월 5일에 8.1을 쳤죠. 뉴질랜드 지진이요. 얼마 전에. 동일본 대지진도 마찬가지고 과거의 대지진도 마찬가지고 뭐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렇게 연발로 몇분 사이에 몇십 분 차이에 계속 지진이 이렇게 더군다나 굉장히 이 사가미 트러프와 이 난카이, 도난카이, 도카이 이 접점에서 여기서 지금 지진이 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어떤 큰 폭발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다. 대지진의 전조 현상을 좀 보여주고 있다. 우리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 지금 4월 21일부터 시작했던 이즈오시마의 이 지진, 이즈제도의 이 지진을 보고서 우리가 이 사가미 트러프와 이 도카이, 도난카이, 난카이의 상호 연관성에 의한 슈퍼 난카이 대지진을 염려하면서 또한 후지산 폭발, 도쿄의 어떠한 큰 영향도 저희가 걱정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때도 보면은 이 똑같은 이즈제도입니다. 보면은 지난달인 4월 21일 8시 46분이죠. 6분에 8 저녁 8시 46분에 시작을 해가지고 55분, 9분 뒤또몇분 사이에 지금 계속 나고 있죠? 몇분 사이에 지금 보시면 계속 나고 있습니다. 이제 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한 10여 번 차례 더 계속 나다가 4월 21일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5월 3일, 이제 4월 21일 계속 나다가 5월 3일 날 마지막으로 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5월 10일 날또 이렇게 이즈 제도에서 니이지마와 이번엔 코오주시마에서 계속해서 지금 지진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연속해서요. 사실 이즈 제도의 이런 연발된 계속된 연쇄 지진은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로 보시면 됩니다. 이즈 제도가 이렇게 4월 21일부터 이렇게 계속해가지고 연속으로 계속해서 나다가 수십 번더 났습니다. 나다가 5월 3일날 멈춘 걸로 저는 생각을 했는데 다시 또 5월 10일날 이렇게 지진을 계속 난다는 것은 이것은 지금 일본 열도 전체 침몰을 아주 우리가 상상해 볼수 있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것은 일본의 허리를 아예 다 허리 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이즈 제도는 일본의 허리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 이즈 제도 이 중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주부지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주부지방과의 연결이라고 보십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 라인이 지금 주부지방이에요. 지금 이 주부지방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우리가 물론 지금 이 걱정을 할때 있어서 이 구마모토를 통해서 이제 이 지진이 중앙고조선을 치고 올라와서 도쿄를 치는 것도 걱정을 했지만 사실은 이 주부지방은 전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주부지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일본의 허리 역할을 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허리. 어느 국가나 그 국가의 핵심 부분이 있어요. 중국으로 따지면 쓰촨. 그 쓰촨이 큰 영향을 받으면 안 되죠. 그래서 산샤댐도 쓰촨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가장 중요한 것. 맥이 집히는 그 국가의 맥을 얘기하는 맥. 맥이 끊기면 죽는 거지 않습니까? 맥이 끊기면 죽는 거예요. 일단 이 맥,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재팬의 맥은 주부지방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이 주부지방에서 계속해서 지진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즈 오시마에서 계속해가지고 지금 지진이 나면서 이즈 오오시마에서 지진이 나면서 결국에는 이 주부지방을 계속 지금 치고 있지 않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어제 그래서 이 기후현이라든지 계속 최근에 이 후쿠이라든지 네? 나가노 계속 니가타 계속 지진 나고 있죠. 그다음에 시즈오카라든지 야마나시 계속해서 지금 다이 일본의 이 주부 그러니까 중추 역할을 하는 이 일본의 맥이 지금 끊기려고 한다는 얘기인 거죠. 항상 국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운이라는 게 있고. 물론 저는 크리스찬이지만 이건 크리스찬으로서의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건 종교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뭐어뭐 그런 얘기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대운은 우선 종교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크리스찬이지만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국가도 대운이라는 게 저는 있다고 봐요. 사람들이 있죠. 이 운이라는 게 끊기는 것 같다는 얘기 느낌인 거죠. 이거는 운이 지금 끊기는 것 같다. 이 가장 중요한 국가의 중심이 지금 끊기고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지금 일본의 맥이 끊기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대운이 끊겼다고 봐야 됩니다, 이거는. 일본의 허리가 작살나 버리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지금 뭐 수르가만에서 다 압니다. 수르가만, 이즈반도 중요한 거다 알죠. 뭐 다, 항상 일본에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시즈오카만 얘기하면서 수르가만 얘기하고 이즈반도, 후지산, 항상 나오는 얘기. 항상 나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이 주부지방이 이렇게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이 북알프스라 그러는 이 시다산맥, 도야마 기후 나가노로부터 시작되는 이큰 뭔가 이큰 산맥이 북알프스가 이 노리쿠라 화산대를 통해서 수많은 화산들이 끌어오르면서 이 밑에 후지산을 치고 올 수도 있는. 비단 그것만이 아니라 중요한 거는 운이 끊긴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국가의 운이. 왜? 허리가 끊기니까 지금.
어저께 지진이 난이 5월 9일 날 지진, 이 기후현의 지진은 정말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지금. 단지 그냥 아까 얘기했듯이 히다 지진, 과거의 히다 산맥, 히다 지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 맥이 끊기고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맥이. 국가의 숨통이 끊기고 있다. 그런 느낌인 거죠. 지금 돌아가는 상황도 보세요. 전반적으로 올림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팬데믹 전반적으로 뭐 어떠한 물론 후쿠시마 오염수를 통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부터가 포함이 되죠. 왜냐? 그런 말도 안 되는 억제 주장을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국가의 국운이 뭔가 완전히 이렇게 약간 좀 물론 지진하고는 과학적이어야 하는 그나마 물론 과학적으로 100% 지진을 맞출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과학적이어야 하는 얘기에서 제가 운을 얘기해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어쨌든 상황으로 봤을 때 국운이 일본의 국운이 지금 끊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는 건 분명한 겁니다. 회개하십시오. 지금 일본인분들은 회개하시고 기도하시는 밖에 없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되는 감사드립니다.